아니 앱 껐다 켜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됐고. 맥주 더 먹고 싶은데. 어, 니 거 다 먹었어? 어, 뭐야? 개 빨리 먹어요. 내 건 안 돼. 근데 여기 피쳐 있어가지고 이걸 좀 얼려볼까? 좋지. 아, 근데 내 건 안 되거든. 이거 얼리려면 한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 냉장고가 안 시원해요. 와우, 4,000명이나 들어와서 듣고 계셔. 4,000명? 네. 맞나요? 내 눈이 안 좋아가지고. 4,000명.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계시니까 이거 보시는 것 같아. 저 이 킨 이유가 무엇이냐. 아, 이분은 특별 게스트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왜 얼굴 안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그냥 상수동에 있는 친구고요. 네. 형근이 형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 맥주 더 먹고 싶은데. 내 거 좀 나눠줄게 그러면. 방금 딴 거야. 그 튼 이유는 비트 고르기 위해서 반응을 좀 들려주세요. 비트를 무작위로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말을 엄청 못하네. 원재가 이제 노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작위로 이제 메일로 아직 유명하지 않은 비트 메이커 분들한테 비트를 좀 받았는데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같이 보시는 팬분들이 네. 골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쵸. 라이브를 켜서 같이 한번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메일에 온 사람들 것과 컴퓨터에 있는 무작위 비트. 오케이 갑니다. 1번 타자. 근데 한 100번 타자까지 있어. 짧게 짧게 빨리 치고 넘어가야겠네요. 1분씩만 들어도 100분이네. 네. 그 저희 좀 진짜 좀 악평 거르지 말죠. 예. 방송 아니니까. 사람들 반응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런 성의 없는 비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반복이잖아 계속. 아 근데 뭐 아... 스케치라서 상관없지만 사실 그 일반 저 같은 제3자가 귀에 들었을 때는 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을 잘 몰라요 사실. 뻔하지 않나요? 다음. Oh, 방금은 밀리 형이랑 안 어울린 거 같고. 아 진짜? 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네요. 이것도 딱히 네, 딱히 네, 큰 느낌은 이게 딱 들었을 때 딱 좋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거다. 어네듀 할 것 같다. 어. 야! 지금 마약을 사가지고 도망가. 우리는 잘나가. 내 이름 김성호 끝까지 살아. 어 약간 그런 느낌. 어 완전 방금. 아, 이거는 내가 절대 못하는 그런 거야. 이것도 나는 너가 이런 느낌의 비트 한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요. 어. 내가 약간 별 생각이 없는 이것도 약간 원해듀 스타일인데.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 의견 듣지 말고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으면 괜찮다고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드랍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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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드랍탑 고급 휘발유 손목에 버스터 롤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목에 버스터 롤리 우리 버스터 롤리 합치면 4개 가난을 모르는 거래야 얘기하네
그런 느낌? 이건 좀 특이하긴 하다. 아, 이번 되게 영앤리치 타입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악곡이랑 결국 다 비슷한 느낌에 이어지는. 좀 유행인가 보다 요즘에. 그 이분이 아이디가 나 타입 보이야. 그러니까 타입 비트 같은 타입을 타입 비트가 뭐죠? 유튜브 비트요. 아. 그런 거를 절대 안 찍는다 해서 나 타입 보이인가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구의 타입인데 이미? 다음 거. 제목이 팀원이네. 그러게. 아 이거 팀원이 아니야. 팀원이 다음 거. 멋있는 것 같은데? 좋긴 한데 다 비싸네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다. 플레이보이 카리 같다. 근데 이거 뭐 갔다가 막 찾으면 끝도 없긴 한데. 뭐 결국엔 다 영향을 어디선가 받아서 만든 걸 거기 때문에. 그치 그치. 어. 딱히 영 블루보이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네. 영 블루보이? 예. 그 새끼? 안녕하세요 영 블루보이 씨. 귀엽네 노래.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노래 귀엽다. 근데 되게 제키랑 어울릴 것 같다. 어 뭐야? 방금 그거 아니에요? 디카 소리? 방금 뭐 치킨 소리? 네. 근데 너랑 어울릴까 이게?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난 이거보단 이 정께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 재밌게 할 것 같지 않아? 이거 뭔가 저희가 막 어떤 종류의 비트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걸 무작위로 틀고 있어서. 네. 뭐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뭐 빡센 거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고를 순 없는 것 같아요. 좋은데 이거? 네. 어? 좋은데? 샘플이 뭔가 이것도 나 타입 보이실 건가요? 아니요 이거 몰라요. 트랩 BPM이라고 써져 있는데 메일에서 찾아야 돼요. 이거 뭔가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가 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말하는 쉽다는 거 이제 듣기 편한 거 꽂히네. 기억에 남고. 이, 아 이거 이런 건, 이런 세상에 한 5만 그러니까, 개. 아니, 아까 말했거든 이거 크기 전에. 이런 비트 세상에 진짜 500만 개 있다고. 어 진짜로 그냥 진짜 그냥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드는 비트. 네. 이거 진짜 형도 배울 수 있어요. 어디선가 꼭 만들었고 빌보드에도 한 번쯤은 꼭 올라왔었고.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는 비트메이커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트 진짜 래퍼가 잘해야 돼. 래퍼가 잘하면 개멋있는데 여기에 기타 리프 넣은 거는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 했나 보다. 혹시 나중에 이 비트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들으신다면 좋은 네.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피드백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고르려고 네, 저 쓰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이분 입장에서는 심심해가지고 킨 거예요? 아 그건 내 멘트잖아요. 따라 드세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랩을 존나 어렵게 해야겠다. 멋있어 보려. 아니 그냥 어렵게 말고가 아니라 너무 많지 않아? 랩 어렵게 할.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래퍼가 존나 찌개해야 돼. 아 그치 차별성을 주려면. 그러니까 근데 요즘 랩
멋지게 하는 거 너무 별로라서 막 그거 알아요? 그 요즘 막 랩 튀기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튀기 하는 게 도를 넘어서 약간 그 뭐야 막 우리 처음에 아이폰 11 나왔을 때 카메라 3개였을 때 어 저게 뭐냐 괴상하다 이러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랩 세상에서는 그 랩 플로우가 아이폰 한 48까지 나왔어. 약간 막 뒷면이 다 카메라야. 특이한 건 알겠는데 좀 괴랄한 느낌. 그래서 이제 까지, 이 괴랄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폰 48까지 돼서 뒤에 아이폰 48 기념 뒷면 카메라 48개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 카메라 가격 좋은 카메라 많으면 좋아하겠지? 약간 이런 맞아. 거 그런 느낌이라서 디자인은 갤럭시 따라하면서 그래서 근본을 좀 키우고 있어요 제가 막 그냥 해도 멋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방금 비트는 약간 블루 같은 느낌이었어. 이게 기타 소리인가요? 네 요즘 유행하죠. 네, 되게 좋긴 하네요. 뭔가 되게 좋은 비트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선가 또 이것도 들어본 듯한 이거 약간 근데 되게 듣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뭔가 여기 빌보드 1위 이런 노래가 한 10번 넘게 찍었잖아. 락스타 같은 거. 네, 확실히 유행 따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네.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좋죠. 있으면 쓰죠. 옆에 여자분인 줄 알았대요. 아 진아가? 진아 어 진아네. 진아 요즘 되게 이뻐졌던데. 진아 요즘 막 뭐 광고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던데. 뭐 하던데 열심히. 운동하냐고요? 운동하는데 요즘 오늘 안 나갔어요. 이거 비트 걸으려고. 이것도 내 취향이 아니에요. 기타 리프 막 기타로만 저렇게 조지는 거 별로 안 좋아. 근데 기타 듣기가 편해. 편하긴 해. 근데 그 느낌이 이거 이름 배드보이예요. 배드보이지 이게? 약간 난해하네. 아 그래요? 아, 이게 난해해요? 노래 약간? 제목이 배드보이야. 네. 하나도 안 난해한데? 나는 별로였던 것 같아 방금. 나도 왜 배드보이인지 모르겠어. 뭐 그런 느낌으로 쓴 거 아닐까? 저런 가사를 붙였으면 좋겠는. 그지? 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소화하는 게 다르잖아요. 나 나쁜 새끼고. 나는 나쁜 새끼의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또 여자를 대할 때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전 잘 모르지만 사운드 클라우드 트랩 느낌? 사크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 거 들어보죠. 다음 거요? 네. 다음 거 청키. 아 근데 다 요즘 BPM 진짜 비슷하다. 다 되게 빠르다. 빠른 트랩이네. 이렇게 타진 다 이런 느낌. 나 옛날에 이런 느낌 좋아했는데. 뭐야? 희정인데? 아까 그거 무슨 좋아했는데? 이거 옛날에 논디스크로 좋아. 나 이거 옛날에 이런. 저런 뭐라 그래야 되냐? 저런 약한 신스 소리 막 이렇게 몽환적이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옛날에 형 그거 들어봤어요. 키스에이프랑 G2랑 낸 앨범 브레인워시라고 했는데. 아니요. 형 진짜 힙합 좆도 모르네요. 형 그냥 네. 쇼미충이네요. 저는 키스에이프는 잊지마밖에 몰라요. G2는 쇼미 2차요. 탑승수속 안 들어봤어요. 네. 그럼 그 코올트 올카테이 안 들어봤어요. 네. 저는 뭐 당신 노래 만들었죠. 6년 전부터. 그건 고마운데. 근데 그 앨범에 저런 비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좋아하는 감성이었어요. 어 근데 뭐 옛날 느낌 나는 비트도 좋은 것 같아.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거고. 비트가 좋으면 좋다고 해주세요.
근본 너무 없대요, 형.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여기 비트 들으려고 온 건 아니어가지고 맥주 마시려고 왔거든요. 제 앨범 들려주려고 온 거거든요. 아, 원제 전 정규 준비하는 걸 들었는데 노래가 앨범이 슬퍼요. 슬퍼요? 별로 네. 안 슬픈데? 약간 여운이 남고 겨울 같은 노래였어요. 이거는 헬프 패스. 그러니까 자기도 헬프였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헬프 요청한 것 같아. 너한테 떠넘기겠다. 너 좀 들어달라. 뭐 나한텐가? 몇 명한테 뭐 보내셨지 이거? 네. 헬프. 아이앱이야 일단 이름이. 이수호가 보낸 거 아니야 이거? 이수호? 이수호가 얼마 전에 비트 보내줬는데. 드디어? 이수호가 보내준 건 아니었는데. 뭐야 그러면? 재현이 형이 보내줬어. 이수호가 통해서. 이수호가 만들긴 하고. 아, 완전 미친놈이에요. 나는 아, 모르겠어. 아퍼 같다고 하시네. 아퍼 같다고요? 네, 이게? 별로 뭐 이러는데. 오, 아퍼 같구나. 진짜 사람마다 느끼는 거 다른 것 같아. 다음 거. 옆에 분 배그 하세요. 저 갑자기요? 저 배그 안 하고 오버워치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부터 로스트 아크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뭐 크게 안 땡기는데 뭐 이 친구 같이 하자 해가지고. 저 요즘 로스트 아크 하거든요. 네. 로스트 아크를 하자고 하네요. 저 창술사거든요. RPG 게임 내 스타일 아니긴 한데 집가서 좀 해보려고요. 아 근데 오늘 고르는 비트들은 좀 다 뭐랄까 신나는 거 고르고 싶어서. 그거를 방금 들려준 거는 다들 별로라고 하시네. 근데 아까 그 뭐야 아 그러게 그럼 이 사람 거 중에는 뽑힌 게 아직 없네. 절반인데. 로스트 아크 하세요. 서버는 루페온. 하면 뭐해. 너랑 만날 것도 아닌데. 나는 숨어있지. 말렉 찍었대요 로스트 아크. 롤도 하고 그리고 저 가끔 게임 그거 시작하기 전에 저 키드밀리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거기 게임 내에서? 네. 알아들어 누가? 그러면은 막 뭐야 뭐 나는 원슈타인 막 이러고. 아 역할극인 줄 알아. 아 그냥 상황극중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뭐, 네, 나는 나는 가끔 오버워치에서 나는 더 과이언 랩네임이 키드밀리가 있거나 노엘이 있으면 나 걔네 친구인데 이러는데 믿지도 않아. 아 그래? 알겠어. 나는 막 기리보이 막 이러고 그런데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믿었어. 누가 믿냐 그거를. 어떤 병신이 자기가 그거라고 말하겠어. 병신이요 저? 네. 그래서 막 그 막 존나 나 키드밀리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고 그냥 다 씹거나 나 누구임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로스트아크 이런 건 길드가 있지 않아? 길드 없어요 저. RPG 게임 이런 거는 클랜 이런 거 있지 않나? 근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나 키드밀님 했는데 그 사람이 나 더콰이엇임 했는데 진짜 더콰이엇 형일 수도 있어. 그럼 안 믿어 그러면 막 똑같은 상황이. 그치 안 믿지. 누가 더콰이엇이 로스트아크 한다고 믿겠어. 아니 던파 아니 롤. 아 롤. 던파래. 롤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비밀 취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 롤 티어나 얘기해 주세요. 요즘 롤 티어 어떻게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 골드 2. 아직 뭐 플랜은 못 갔네요. 뭐 금방 갈 것처럼 하더니. 요즘 롤 안 하니까요. 안 해서 못 간 거예요. 못 올라가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포지션 바꿨어요. 뭐 탑에서 미드로 바꿨는데. 어 잠시만요. 미드 하니까 별로야. 예 여보세요? 그냥 스피커 말고 그냥. 아무리 너무 급협이한테 전화했어요. 앞머리 귀엽죠? 어 앞머리 너무 급협이어서 전화했어요. 예 알겠어요 형. 배터리 1%밖에 없으니까 끊을게요. 뭐지?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원래요? 안녕하세요. 네, 원제 친구 뭔가 판이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비트 고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답이 됐나? 이제 등장했을걸? 비트 고르고 있었다고? 네 비트 고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그거. 아 진짜요? 어땠어요? 그 평가들? 약간 아니, 고른 거 지금 하나인데? 여기 옆에서 밥 먹고 왔거든 오늘. 뭐 먹었어요? 고기 육면? 돈 육면. 맨날 왜 이렇게 신기한 거 먹어요 형? 나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음식으로 실패하면 안 되거든. 저번에
닭목살 먹은 거 보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던데. 특수부위. 어, 그러니까. 닭목살 지리지. 아니, 찾을 수가 없던데. 아, 있어. 찾으면. 나는 저기 그... 아, 거기 어디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 종로 쪽 사니까. 아, 닭목살 근데 홍대 쪽 아니었어요? 강남에 많아. 강남에 많아. 주로 노년에... 어? 나 내일 밥 먹는데 닭목살 먹자 그럴까? 노년에서 스케줄 끝나고 닭목살 먹는데. 닭목살 그리고 취급하는 데는 닭 특수 부위 많아가지고. 노... 아, 걔네 작업실? 골비룸네? 어어, 거기 아. 근처에도 있어. 어쨌든 골라주세요, 형. 노엘도 불러줘? 별로죠? 골랐어 근데? 하나 골랐어 하나. 어, 들어보자 그거만. 그리고 다시 가자. 이 처음에 그거가 그거 같았거든요? 플레이보이 카리 노래 같은데? 그 너랑 잘 어울려. 어? 여기 앉아서 들으세요. 담배 한 피우고. 아, 네. 먼저 저 문 닫으면 문 열지. 네, 문 열어놓으면 돼요. 때렸는데. 근데 이 룹 드럼 들어갈 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좋아요. 아, 저 머릿속 단원들이 방송에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 진짜? 그쵸, 그냥 막 말했는데. 아,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 아, 오케이. 그니까 그 필로 가네. 뭔 말인지 알아? 어, 그 필로 빠지네, 이게. 진한 느낌? 어, 진해지. 진한 느낌? 어. 이거고. 이게 이제 그 최신. 그러니까 너와의 어울리는 비트를 찾는 거잖아. 그런 거. 일단 제가 쓰기 편하면은 보낼 때 괜찮으니까. 비트 세상에 500만 개 있다고. 그지? 느껴지잖아요. 아니야, 너무 소스가 없어 내 기준에서. 그래요? 그냥 샘플의 베이스에 고스트 노트로 스트링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끝이잖아. 아, 근데 구성적인 성 변주가 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약간 온오프하는 느낌이야 난. 그럼 껐다. 아, 그냥 껐다. 어, 저 기준에 그게 성이에요. 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없어요 그거. 일단 누 그냥 랜덤한 사람들한테 받는 거야? 아, 일단 메일들. 다 아까 들어봤는데 다 BPM 비슷하고 베이스가 되게 다 짧아. 아, 이거 괜찮다. 이거요? 왜요? 아무 말. 에이, 너 너는 기분. 너 쇼미 A 사이트. 아. 한번 어둠 속의 시즌. 에이, 시즌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 뺍니다. 어? 아, 근데 방금 뭐 나왔는데? 근데 약간 너무 드럼만 바뀌는구나. 한국 게임 광고 음악 같기는. 뭔 느낌인지 알아? 그거 같지 않아요? 검은 사막 모바일 약간 유튜브 그런 광고? 느낌? 그런 느낌?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형도 와요. 이거 당근이 줘도 되냐? 주세요. 아, 안 돼요. 이거 각을 각을 아 보이시네. 어, 예, 저는 여기서 듣겠습니다. 오케이. 소녀 같은. 석영이 진다 졸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BBS에서 입었던 의상이 이거 같은 느낌. 아 진짜? 아 이거예요? 아니 그 멋있는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 아 서구 느낌. 아 서구 갔어. 트렌드 갔잖아. 서부? 한때 존나 했잖아. 그 누구야 올타운 로드. 그때 근데 뭐... 그 사람 그거 되게 좋던데. 파니니 비트 되게 좋던데. 멋있었어. 그다음 YG도 막 로꼬 하고 타이가랑. 요즘에 뭐 해야 되지? 사실 이런 막 7, 80 짜리 트랩 들으면은 토할 것 같아. 아, 토할 것 같아. 아 이것도 너무 클래시야. 아까 말했어. 빌보드 1위 10번 찍은 노래. 빌보드 1위 10번 찍었던 노래. 순수한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 그거잖아. 삼박자처럼 속일 수 있는. 아. 그거. BY 잘할 것 같다. 어, 안 그래도 휘민이한테 뭐 해달라 했었는데. 늦발 안 불어서 피리 소리 존나 좋아요. 아... 일단 오케이. 너무 클래식. 한국 힙합인데? 그러니까. 거미 폴려라. 왜? 같은데 나와가지고 엘르나 뭐 어떤 매치 같은 데 나와서 저스티스 형님이 그때 그랬다. 2년 전에 개별로 하고 있다. 그럼 넌 2년 전에 별로인 거야. 그러게. 뭐 똑같은 거 또 듣는 거 같아. 맞아. 계속 못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스플라이스다. 나 이거 들어봤어요. 플라이스인데?
지금 똑같은 지금 도르마무 아니지? 도르마무. 거예요, 아까, 여기에다가. 아까 그걸로 했을 때 존나 말도 안 되는 그림. 뭐지? 아 진짜? 이거 썼어. 이거 릴러랑 WK랑 페이크원이랑 그 색깔을 들려줬어. 이것도 썼어요? 아 여러 명한테 보냈네. 걸은 사람 목록 있는데 메인에 여러 명한테 보낸 사람 걸러야겠다. 너가 답이 없었으니까 리스폰드를 안 했겠지? 아니요 형 이거 한 달도 안 됐어요 받은 지. 아 진짜? 응. 그래? 그건 좀 이상한데? 아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내가 확실히 쓰겠다는 게 있고 써놓고 나 쓸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남이 가져간다 하면은 나한테 얘기해라라고 한 얘기 있어. 아 오케이. 다음 두 개 만들 거라고 할게. 다른 사람들 비슷한 거.
뭐였지? 없어, 다 들었어. 이거 들었는데? 다 들었어요? 아, 진짜? 네. 뭐 아까 한 100개 된다 그러던데? 아, 지금 한 40개 들었을걸요, 형? 어? 머시베놈, 옛다 저스티스톤으로 참여요, 총? 너 머시 알아? 아, 잘 안 치네요. 아, 그래? 하지 마. 친한데 좋아요. 아, 그래? 몇 번 봤어. 그거 어떻게 해? 라이브 받는 어떻게 거? 어떻게 하지? 오, 오케이. 보내기. 사람 바로 한 만 명으로 뛰겠는데? 야, 요즘 하도 잘 나가는 거. 네. 저거 잡네, 아, 또. 진짜 컨셉. 아, 형님. 컨셉 잡으셨습니까? 아, 프로듀스님. 아, 여기, 아, 안녕하세요. 네. 김정민 씨랑 이제 저기 이제 트래프샵에서 잠깐 네, 스쳐 지나간 인연으로. 네. 예, 잘 지내십니까, 형님? 아, 저요? 너도. 아, 두 분 다 잘 지내시나요? 너보 나 어제 봤잖아. 아, 아무튼 키드 팬입니다. 키드밀리 씨. 뭐요? 처음 하는 것처럼. 두 분 뭐 하시나요? 나 그냥 작업실에. 나 밥 먹고 내 스튜디오 밀리 방 왔는데 라이브 중이어가지고 합류했어. 아, 비트 듣고 있었나요, 비트? 어, 어. 네, 지금 다 들었어. 비트 한번 틀어주세요. 비트 좀 괜찮은 거 한번 틀어주세요. 세 개 들려드릴까요? 아, 예, 예. 아, 근데 나 머시한테 반말 썼더라, 존댓말 썼더라 모르겠는데. 형 반말 썼어요, 반말. 아, 그래? 예, 근데 반말 편하게 해주세요. 약간 오케이. 되게 어색한 사이네. 아, 사실 한 번, 실제로 한 번 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친해지는 거죠, 예. 이런 게 있고. 누가 찍은 건가요? 어, 그러게. 이거 좀 너랑 어울리는데? 이걸 틀고 앱상을 봤는데. 아, 더스티스 형이 찍은 거예요? 아니, 받은 거야. 오. 이게 무슨 이유로 뽑았었지? 내가 뽑았지. 아. 오케이.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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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한다? 이해했다. 아, 이해했다. 머시 너랑 잘 어울리네. 어, 저 새끼 뭐야? 뭐야? 두둥퇴장했네. 두둥퇴장. 이건 제가 좋아서. 어버마비. 할 말이 없었나 봐.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쉐겔스 아니에요? 아, 그렇네. 쉐겔스인데? 네. 첫 번째 게 제일 낫다.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아,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아, 그치 그치. 네. 이거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랑? 아, 오케이 오케이. 끄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네. 네. 이거 틀어버리면 오케이,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하트. 뭐예요? 왜? 아, 하트 타투 했어. 언제요? 최근에 했어. Fuck Love라고. Fuck Love. 여기에는 뭐 있어요? 뭐? 여기. 어디 여기. 이거 반대쪽. 아, 네. 아, 반대쪽 없어. 없어요? 나 왼 의도적인 거예요? 오른팔만 하라. 왜요? 그냥 뭔가 왼쪽으로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느낌? 어, 오른쪽으로 섰을 때는 존나 있고. 그래서 나 액세서리 다 왼쪽에 맞춰. 코도 왼쪽 굴었고. 그러니까 액세서리는 뭔가 왼쪽에 끼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도 있기는 한데 오른쪽은 좀 덜하게. 아, 오케이. 너무 또라 이거. 그 막 마르지엘라에서 나오는 목걸이 중에 한쪽은 얇은 거 있고 한쪽은 굵은 거 있고요. 아무튼 슬 빠질까? 그 뭐 이제 I'm Jay with a fuck. I am Jay with a fuck. 어, 오케이. 나 맨날 그거 외쳐. I am Jay with a fuck. 뭐라고? With a fuck. 같은데. With a fuck. With a fuck.
I fuck, J fuck, we the fuck. I want to, 여기까지. 갈게요.